밤새 극한에 대한 성질이라는 게 3번 쌤이 지난 시간에 처음에 밤새 극한에 대해서 얘기할 때, 자, 일단 기본적으로 그래프를 통해서 극한 값을 구하는 방법은 알고 있어야 돼. 왜냐하면 이제 그래야지 조금 고득점 문제들, 이제 어려운 문제들 좀 풀어나갈 수 있으니까. 근데 그냥 단순한 계산법이 사실은 훨씬 더 많이 쓰이기는 해. 시험에는 당연히 이런 문제가 나올 거고, 어려운 문제에서 이제 그래프를 통해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들이 나오겠지. 자, 이제 함수의 극한에 대한 성질들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계산법들을 익혀 나가는 거야. 자, 어렵게 생각할 게 없고, 너희 시그마는, 기억나? 시그마는, 어떤 우리가 CK, C, C에 K는 1에서 어디까지, 뭐, N까지 있고, 얘가 AK면, 여기는 상수 앞으로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죠. 그 다음, 8일 때, AK 더하기 BK일 때, 찢어졌어, 안 찢어졌어? 찢어졌죠. 빼기도 찢어졌지, 곱하기는? 안 찢어졌어. 나누기도? 안 찢어졌어. 시그마는 더하기 빼기 상수만 나올 수 있었는데, 극한은요, 다 찢어져. 더하기 빼기 곱하기는 그냥 다 찢어져. 그래서 그냥 좀 편안해야. 그냥 다 허용해준다고. 이런 상수가, 여기 상수 안에 들어가 있었는데, 극한 앞으로 빼서 계산을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얘 두 개가 어떤 함수와 어떤 함수를 더하기 빼기 한 거에 극한을 구하고 싶으면, 얘의 극한, 얘의 극한 구해서 다시 그거 두 개가 더해버리면 되고, 곱하기도 x나 a로 할 때 페이스 곱하기 지 있고, 파란색에 대해서 궁금하면, 얘 찍고 얘 찢어서 구해도 되고, 나누기도 마찬가지야. 근데, 이게 찢어지는 거는 반드시 하나의 기본 조건이 붙어야 돼. 뭐 할 때? 수렴할 때라는 기본 조건이 붙어야 돼. 발산하면 이런 거 안 돼. 내가 뭐야? fx라는 함수가 s는 a로 갈 때 l이랑 l로 뭐 한다고? 수렴하고 있고 l이랑 n은 뭐야? 실수잖아. 뭐 안 되는 실수가 아니거든. 어떤 상태인 거야? 얘는 수렴하고 있고 수렴하고 있을 때만 우리는 얘들을 적용할 수 있다. 그래서 k가 f이 실수가 있으면 이 실수를 앞으로 빼서 얘가 지금 l로 수렴하니까 kl로 수렴한다. 그 다음 fx고 더하기만 플러스 마이너스 gx에 대해서는 얘가 1로 수렴하고 얘도 1로 수렴하니까 찢은 상태에서 얘가 1이고 얘가 1이라서 얘가 1 플러스 마이너스 1이라고 해도 됩니다. 곱하기도 마찬가지, 나누기도 마찬가지인데 단, 또 중요한 거 있지, 항상 우리 나눌 때 얘가 분모가 이렇게 gx분의 fx를 하는데 찍고 치었더니 요놈의 분수가 됐잖아. 맞아. 이 분수가 얘가 수렴하는 값이 gx가 0이 아닌 게 아니야. 얘가 수렴하는 값이 절대로 뭐가 아니어야 돼? 0이 아니어야 돼. 왜 분모는 0이 될 수 없으니까. 그럼 뭐 다음 주 오는 것은 기운 내 뒤글 리을에 있는데 이거 없으면 맞아 안 맞아? 아닌 거지. 자, 그래서 이런 거 봐. 리미트 x가 0 갔을 때 x의 제곱을 하라는 얘기는 이 실수를 앞으로 꺼내서 2의 리미트 x가 0 갔을 때 x 제곱을 계산하면 된다. 나중에 한 번 더 얘기할 건데 x 제곱 얘는 몇 차 함수? 2차 함수. 2차 함수 다음 함수는 극한값이 함수값과 똑같기 때문에 막 굳이 극한값 이제 구할 필요 없고 집어넣으면 된다. 얼마? 4죠. 그래서 얘랑 곱하면 얼마야? 8이야. 그 다음 얘는 그냥 일단 의미하는 것만 한번 배울게. 얘는요, 찢으면 리미트 x가 1로 갔을 때 3x의 제곱, 마이너스 리미트 x가 1로 갔을 때 x, 플러스 리미트 x가 1로 갔을 때 2를 다 찢을 수 있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3은 앞으로도 또 낼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럼 얘는 2차 함수니까 다음 함수라서 1 넣으면 얼마야? 1이고, 그래서 얘는 얼마다? 3이다. 그 다음 여기다 1 넣으면 얼마다? 1이다. 3 마이너스 1이죠. 그 다음 1에서 2라는 상수 함수가 1 넣으면 수렴하는 값은 어차피 얼마다? 2다. 이게 4가 나오겠지. 이렇게 하면 약간 미친 짓이지. 사실 이거 자체가 몇 차 함수야? 2차 함수잖아. 2차 함수는 다음 함수니까 극한값과 함수값이죠. 그럼 여기다 마무리를 나눠서 계산하면 되지. 맞죠? 그 다음 얘도, 자, 1 넣으면 이제 딱 얘가 굳이 의미하는 건 곱하기는 찢어진다는 얘기야. 여기다가 리미트 x는 1로 찢으면 된다는 얘기야. 알겠죠? 그럼 1 넣으면 얼마? 2고, 1 넣으면 얼마? 2 곱하기 얼마? 4. 그 다음, 요 놈이 0이 아니어야 되는데, 수렴하는 것만 0이 아니면 되는데, 2를 집어넣으면 어차피 0이 아니니까 괜찮잖아. 그래서 찍고 찢으면 4분의 얼마? 3이 된다는 얘기지. 그죠? 자, 그 다음, 아까 얘기했던 거. 자, 다음 함수가 뭐야, 얘들아? 다음 함수는 1차 함수, 2차 함수, 3차 함수, 4차 함수를 얘기한다. 다음 함수는 1차 함수는 이렇게 생겼고, 2차 함수는 이렇게 생겼고, 3차 함수는 이렇게 생겼고, 나중에 얘기했지만 4차 함수는 이렇게 생겨서 모든 다음 함수는 다 연속인 함수야. 끊기지 않아, 한 번도. 한 번도 안 끊기는 애를 굳이 극한값을
같은 월등한 극한값은 여기 구멍이 뚫려있으면 얘랑 얘가 왼쪽 오른쪽에서 극한값은 있지만 얘가 만약에 끊겨가지고 이렇게 돼 있으면 좌구공이 다리가 끈적하면 극한값이 존재 안 하는 경우가 있잖아. 근데 얘는 그렇게 풀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 함참수는 얘 극한값이 결국 함수값과 같아서 그냥 뭐 넣어라? 1 집어넣어라. 1 마이너스 3 플러스 2 얼마? 0. 나 얘도 맞췄는데 얘는 무슨 함수야? 유리함수잖아. 맞지? 유리함수이기 때문에 모든 구간에서 항상 연속은 아니죠. 근데 야 얘가 끊겨있는 유리함수는 아니지만 얘를 어떻게 그리든지 간에 얘를 어떻게 힘들게 그렸는데 정의역에서 딱 하나만 빠져있잖아. 뭐? X는 마이너스 2가 아닌 모든 실수잖아. 그럼 마이너스 1 때는 좀 생각해봐야 되겠지. 끊겨있을 테니까. 근데 마이너스 2가 아닌 모든 구간에서는 결국 다 함수인 거지. 아니면 이렇게 생각해도 돼. 리미트 X가 3으로 갔을 때 X 플러스 2분의 리미트 X가 3으로 갔을 때 X제곱으로 이렇게 찢어지잖아. 맞아? 그럼 여기다 3 넣으면 얼만데? 5고. 여기다 3 넣으면 얼만데? 9지. 근데 그 이유는 이때 0으로 수렴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거야. 알겠어요? 자, 이제 부정형의 극한값을 할 건데 무슨 말이냐면 얘가 아까 쌤이랑 다함수일 때는 그냥 막 집어넣으면 됐지. 근데 너희한테 이런 거 야,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3 해봐라 하면 일단 수렴을 하나 안 하나? 안 하죠. 왜냐면 야 무한대로 엄청 큰 수를 넣어가지고 엄청 큰 수를 제곱하고 엄청 큰 수를 더하고 그래서 3을 넣어요. 여전히 엄청 큰 수일 거 아니야. 그럼 얘는 발산하죠. 발산하는 거는 수렴하는 게 아니야. 극한값이 존재하는 게 아니기는 하지만 그래도 나는 답을 알아. 얘가 뭐인 거? 무한대인 거. 왜냐면 저희가 적은 게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는 뭘까? 엄청 큰 수에서 엄청 큰 수를 내서 당연히 엄청 큰 수지. 맞아. 그래서 무한대인 거야. 그럼 이런 게 이렇게 된 거야. 무한대를 제곱하면 당연히 뭐야? 무한대잖아. 무한대에다가 또 얘 무한대 쌤 아까 극한 찢어진 했지? 얘도 y는 x라는 함수는 이렇게 생겼는데 얘가 x가 무한대로 가면 y도 어디로 가? 무한대로 가잖아. 얘도 무한대죠. 야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는 뭐야? 무한대야 그냥. 그 다음 무한대 곱하기 무한대는 뭐야? 무한대야. 예를 들어 이런 거지. y는 x의 제곱일 때 얘는 결국 뭐야? x 곱하기 x잖아. 그럼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갔을 때 x 곱하기 x는 얘도 무한대로 가고 얘도 무한대로 가니까 무한대 곱하기 무한대는 무한대 거지. 그 다음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도 했고 무한대 곱하기 무한대도 했고 그 다음 무한대 곱하기 3은 뭘까? 어? 무한대죠 그냥. 맞지? 그럼 얘도 그냥 무한대야. 근데 무한대 곱하기 그 다음 무한대 곱하기 3은 무한대 분의 3은 지하실 수 있겠잖아. 무한대 분의 3 뭐? 0이야. 맞아. 그 다음 0분의 1은 0분의 3은 0분의 3은 무한대. 맞죠? 근데 이런 건 여기서 부정형이 아니야. 이런 건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거야. 근데 부정형이 뭐냐면 무한대 빼기 뭐야? 0이 아니야. 야 빼서 0이라는 거는 정확히 같은 값을 빼야 되는 거잖아. 5에서 정확히 5를 빼야 되는 건데 무한대는 어디가 계속 발산하고 있는 건데 이 발산하는 게 똑같다. 완전히 동일하다. 아니잖아. 그래서 이런 거는 계산할 수 없어요. 부정형이라고 하는 거야. 알겠어? 그 다음에 0분의 0은 0이 아니야. 왜냐면 우리가 지금 우리가 0분의 0이라는 건 극한값을 넣었을 때 얘기하거든. 그럼 얘는 0에 아주 가까운 수고 얘는 0에 아주 가까운 수인데 0에 아주 가까운 수를 0에 아주 가까운 수를 나눴을 때 0도 절대 아닐 뿐더러 1도 절대 아닌 거지. 1이는 나도 또 위아래가 똑같아야 되는데 아주 가까운 수지. 상태잖아. 상태. 그래서 이런 것도 뭐야? 부정형이야. 알겠어? 그럼 우리가 지금 말하는 게 0분의 0일 때랑 무한대 빼기 무한대일 때랑 또 무한대 분의 무한대. 얘도 1이다 아니다? 아니다. 계산을 못한다. 그 다음 무한대 곱하기 0은 0이 아니다. 왜냐하면 이 0이 진짜 0이야? 아니잖아. 무한대에다가 0이 0보다 작은 수를 곱해도 0이 되나? 아니죠. 그래서 부정형이 몇 개가 나오는 거야? 4개가 나오는 거야. 이거는 계산을 할 수가 없어. 답을 찾을 수가 없어. 그래서 이때마다 푸는 특이한 방법들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돼.
자, 일단 제일 먼저 연구되었고 우리가 응꼴이라고 얘기하거든. 응자라고 해서 응꼴이라고 얘기하는데 얘는 나중에 쌤이 로피탈이라는 방법을 알려주기는 거야. 로피탈이라는 방법 중에 계산이 훨씬 쉬워지는데 학교에서 수련에서 쓰면 안 돼. 그래서 답을 확인하는 측면에서 쓰고 객관식에서는 그냥 무조건 로피탈을 엄청 빨리 풀어지거든. 그리고 얘가 언제 큰 힘을 발휘하냐면 모의고사든 학교 시험에서든 되게 어려운 문제가 나왔을 때 로피탈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너무 어려운데 로피탈을 풀면 되게 간단해져. 이건 좀 이따가 나중에 좀 익숙해지면 설명해 줄게. 그래서 근데 일단 이 아이는 여기서 이야기를 빨간색 들어가요. 자, 응꼴일 때는 우리가 일단 어떤 꼴인지를 먼저 찾는 게 우리가 해야 되는 거야. 계산은 너 응꼴이래? 응꼴일 때 어떻게 푼다? 인수분해를 한다. 인수분해를 통해서 약분을 해서 해결을 한다. 그 다음 무리식일 때는 뭐 한다? 유리화를 한 다음에 해결을 한다. 약속이에요. 그 다음 부정형이 무한대분의 무한대. 왜? 얘가 왜 부정이야? 1이 아니거든. 1인지 몰라. 그래서 무한대분의 무한대에 계산 못하는 부정형 같은 경우에는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나온다. 분모의 최고차항. 자, 그때 사실 더 중요한 거는 여기 잡히는 뒤지만 얘야. 분모의 차수가 분자의 차수보다 클 때는 극한값은 무조건 0이다. 나중에 설명해 줄게, 이유는. 그 다음, 분모의 차수랑 분자의 차수와 같을 때는 분모 분자의 최고 차의 개수를 비교한다. 그 다음, 분자의 차수와 분모의 차수보다 클 때는 무조건 뭐 한다? 발산한다. 자, 이유를 알면 굳이 달달달달 외울 필요는 없어. 그 다음, 무한대 빼기 무한대일 때는 최고 차항으로 묶는다. 자, 얘는 이거고 나는 힘겨루기. 얘도 힘겨루기. 알겠죠? 그럼 나는 이제 걔를 튀어나오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돼요. 그럼 이 아이가 이렇게 이렇게 약분이 되면서 사라지지? 아, 그래서 음보를 만들었던 너희들을 약분을 통해서 없애준 거야. 이해돼요? 그럼 여기가 이제 이런데 지금 설마 사가 되는 거야. 됐어? 그 다음 요놈도 자, 뭐 얘는 지금 무한대분의 무한대분인데 넣어봐. 얘의 극한 따로, 얘의 극한 따로 보면 얘는 극한 무한대를 넣으면 무한대의 제곱에다 곱하고 3 더하면 당연히 무한대죠. 그 다음 얘도 무한대를 넣으면 무한대죠. 뭐 무한대분의 무한대는 1이 아니야. 계산이 안 돼. 부정형이야. 자, 그러면 아까 앞에 책에서는 뭐라고 적혀있었냐면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나눠라 라고 적혀있거든. 그럼 일단 시킨대로 한번 해보자. 분모의 최고차항이 뭔데? 2차전 1차 x의 제곱으로 분모랑 분자를 나누면 이 식은 어떻게 돼요? 리밋 x가 무한대로 갔을 때 2 플러스 x제곱 분의 3 분의 1 마이너스 x분의 1 플러스 x제곱 분의 2가 되는 거야. 맞니? 근데 아까 극한은 다 찢어진댔잖아. 얘 극한 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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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죠? 맞나? 그럼 x가 무한대로 갔을 때 이 안에 3차 분은 어디로 가? 2로 가죠. 근데 x가 무한대로 갔을 때 여기다 넣으면 무한대분의 3수니까 얼마가 돼? 0 되죠. x가 무한대로 갔을 때 1은 얼마 돼? 1 되죠. 무한대로 갔을 때 여기다 넣으면 무한대분의 1은 0 되죠. 무한대 제곱분의 2도 0 되죠. 그래서 답은 얼마? 2분의 1이 나오기는 해. 근데 이 짓은 나중에 아무도 안 할 거야. 저 쌤이 아까 뭐라고 적었어? 흰겨루기라고 적었지. 야, 무한대라는 놈은 이제 x제곱만 해도 y는 x제곱이라는 2차함수만 해도 x가 조금 변하는데 y가 엄청 높게 가잖아. 그러니까 엄청난 차이를 가진 게 무한대인데 2차나 1차랑 상수 안 있어. 무한대를 넣었어. 얘랑 얘랑 얘 중에 누가 힘이 커? 당연히 얘가 제일 힘이 크겠지. 무한대 그렇게 큰 무한대를 제곱까지 했는데 그 이런 애는 아무런 힘을 가지지 못하는 거야. 우리가 상대적인 제도라고 얘기하거든. 그 다음 얘도 2차를 넣었어. 그 다음 얘는 상수항이니까 이 무한대 입장에서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야. 너는 상대적인 제로야. 그래서 나 이제 얘랑 얘 약분하면 얼마가 돼? 근데 얘 되기는 해. 알겠죠? 그렇게 두나? 무한대분이요. 근데 또 책이 앞에서 보면 그렇게 적혀있잖아. 조그맣게 했을 때 별파라는 거. 차수가 같을 때는 최고차항의 개수만 비교한다. 맞아. 적혀있죠? 우리 아까 한번 붙였었지? 그래, 그게 결국 그래서 2분의 1이 나오기는 하는 거야. 여기서 어떻게 보면 공식 같은 거지. 일단 뒤에서 부정형을 좀 더 풀어보고 뭐 부정형을 풀기 전에 얘도 중요한 거 잡아봐. 함수 fx에 대해서 x가 0으로 갔을 때 이런 놈이 이래. 자, 이거 하나 딱 알려줬어. fx가 무슨 함수인 줄도 안 알려주고 이렇게 알려줬어. 그럼 이렇게 복잡한 놈을 구하래. 그럼 일단 야, 내가 이런 놈을 아니까 이런 놈을 만들어서 이런 놈을 써먹어야 되잖아. 이렇게 생긴 놈이 튀어나와야지 거기에 이라는 놈을 집어넣지. 네? 그럼 이런 놈이 튀어나오려면 여기 fx가 여기 fx가 있으니까 뭘 나누면 이런 애를 써먹겠어. 분수니까 분모랑 분자에 x라는 놈을 나누는 순간 이렇게 비슷한 세계의 생긴 놈이 나올 거 아니야. 맞아. 그래서 여기에 분모에 x를 나누고 분자에 x를 나누고 쌤! 아무거나 나누면 안 되잖아요. 0이면 나누면 안 되잖아요. 맞아. 근데 극한에서 x는 0으로 향하고 있대. 쌤이 얘가 내재하고 있는 아주 큰 의미가 x는 절대로 뭐는 아니다. 0은 아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댔잖아. 그래서 내가 x로 나눠도 되는 거야. 알겠죠? 자, 그럼 얘는 x로 나누는 순간 x가 0으로 갔을 때 3x 마이너스 x분의 x 분의 2x 플러스 x분의 5fx 이렇게 되죠? 근데 얘는 또 극한은 다 찢어진 다음에 리미트 x가 0으로 갔을 때 3x 마이너스 리미트 x가 0으로 갔을 때 x분의 fx 분의 리미트 x가 0으로 갔을 때 2x 플러스 리미트 x가 0으로 갔을 때 x분의 5x 5fx. 근데 거기다가 얘는 상수니까 앞으로 또 튀어나온 다음에 돼요. 그럼 다 했네. 이게 얼마다? 2다. 이게 얼마? 아이고 이거 리미트까지 한게 얼마다? 2다. 얘도 아이고 미안. 얘도 얼마다? 2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얘는 다 함수니까 0 집어넣으면 되죠? 얼마? 0이야. 됐어? 얘도 0 집어넣으면 얼마? 0이야. 그래서 분모는 뭐가 돼? 마이너스 0네. 이게 되고 분자는 뭐가 돼? 10이 돼서 답은 마이너스 5가 되는 것이죠. 됐죠? 다음. 자, 함수 fx에 대해서 리미트 x가 1로 가고 있을 때 다음 이 소리 말 다 하실 거예요. 자, 앞으로도 이런 문제는 되게 많이 나올 건데
안에 있잖아. 이런 놈. F가 감싸고 있는 놈. 이런 애가 무거울 때는 이렇게 뭐 간단하게 뺐을 때 괜찮은데 F 안에 가지고 있는 이놈이 무거울 때는 무조건 뭐한다? 치환한다. 알겠죠? 얘를 간단하게 만들어줘야 돼. F 안에 무거울 때는 무조건 간단하게 만들어줘야 돼. 그럼 S-1을 뭘로? T로 좀 치환을 해주면 얘가 FT라고 좀 간단해질 거 아니야? 그럼 리미트 X가 1로 왔을 때 FT? 이건 또 웬 소리? 뭐냐면 우리가 보통 이렇게 적죠. 리미트 X가 1로 갔을 때 FX 이렇게 적는 거는 X에 대한 함수가 X가 1로 갔을 때 걔가 다가가는 함수값을 얘기하는 거잖아. 근데 얘는 T에 대한 함수가 있는데 X가 1로 다가가는 풀수있는 없나? 없죠. 그럼 얘가 T에 대한 함수가 있으면 얘도 T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 되는 거지. 아까 X가 어디로 가고 있었어? 1로 가고 있었잖아. 1로 가고 있으면 여기다 1을 넣으면 T는 어디를 향하겠어요? 0을 향하겠죠. 왜? 어차피 다음 함수의 극한이니까 1일 때는 그냥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됐어? 그럼 얘 t가 어디로 가고 혼자로 바꿔야 돼? 0으로 가고 항상 치환하면 범위를 데리고 간다. 결국 극한에서는 다가가고 있는 게 범위랑 똑같다고 보면 돼. 그럼 요 놈이 얼마래? 2래. 그럼 끝났죠? 자, 선생님 여기서 근데 x인데요? 자, 여기서 요 놈이 x고 이거랑 이거를 붙어 가자. 리미트 x가 0으로 갔을 때 fx랑 리미트 t가 0으로 갔을 때 ft랑 리미트 a가 0으로 갈 때 f 이거는 다 같아. 이거 두 개의 문자만 같으면 그냥 문자의 차이일 뿐이야. 알겠죠? 어차피 f라는 함수는 마찬가지거든. 그럼 나는 얘를 바꿔도 얘를 바꿔도 바꿔도 얘를 바꿀게.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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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이렇게 놓으면 되잖아. 됐어? 극한 어차피 다 찢어지니까 리미트 f가 0으로 갔을 때 t가 0으로 갔을 때 ft 이게 얼마? 이고 이게 얼마? 이니까 얘는 분모는 얼마? 5고요. 분자도 얼마? 5라서 답은 1이 되겠네. 됐어? 그리고 그래서 얘가 0으로 바뀌어진 거야. 얘가 0으로 바뀌어졌으니까. 됐지? 자, 이제 부정형을 풀어보자. 자, 봅시다. 일단 다음 부정값 수 보여라. 자, 내가 얘를 풀기 위해서 다음 수라고 보고 3을 넣겠지. 3 집어넣은 부모 뭐 돼? 0 돼. 분자 3,000원인데 0대 어? 은꼴이네? 은꼴은 부정형이네? 뭐한다고? 인수분해 해야 되네? 그럼 얘를 인수분해 할게요. 리미트 x가 3으로 갔을 때 x-3분의 얘 인수분해 하면 x-3의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9 됐어? 그럼 무조건 이런 애가 나와서 인수분해 할때 사라질 거라고. 왜? 어차피 3을 넣어서 여기 됐다는 얘기는 인수분해했을 때 x-3이 나온다는 얘기거든. 그럼 이제 뭐? 다음 함수가 돼서 3 집어넣으면 2 더하기 9 얼마? 27 됐죠? 그 다음 얘도 봐. 일단 1 넣을게. 1 넣으면 분모 얼마? 0. 분자도 얼마? 0. 응꼴이네. 그럼 또 인수분해 해냈죠? 자, 이번 리미트 x가 1로 갔을 때 x-1을 다 인수분해해야 돼. 일단 왜? 난 x-1을 버리는 게 나의 내가 해야 되는 최종 목표야. 그 다음 얘는 x 플러스 2에 x-1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네. 그래서 얘를 버렸어야 돼. 너 얘를 버린 게 나의 목표인데 해결한 거야. 얘 돼? 여러분 뭐라고? 어? 아, x의 3승이었다. 자, 그러면 얘는 조립제곱을 써도 되는데 일단 x-1이 나오는 건 알잖아. 왜? 1을 넣었으면 어차피 0이니까 그냥 계수비교법 쓸게요. x의 3승이 나왔으니까 x의 제곱인 거고 3승이 마이너스이니까 3승이 플러스인 거고 2차가 없잖아. 얘랑 얘를 계산한 놈이랑 얘랑 얘를 계산한 놈이 사라져야 되니까 플러스 x 이렇게 적어도 된다. 자, 잘못은 조립제곱을 써도 괜찮은데 이게 더 낫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사라진다. 그럼 얼마? 2분의 4가 되겠다. 답은 2가 되겠네. 됐어? 일단 하고 갈게. 그 다음 얘는요. 자, 0 넣으면 얼마? 또 0이야. 위에도 분자 0 넣으면 얼마? 0이야. 근데 이건 인수분해가 안 되죠. 근데 분명히 인수분해가 될 거야. 왜? 이미 0을 넣어서 0이 됐다는 얘기는 네가 어쨌든 x는 0, x는 0이라는 식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야. 그럼 나는 x라는 얘가 만약에 x가 1로 왔으면 x-1이라는 걸 끌어내줘야 돼. 끌어낼 수 있는 방법이 루트가 들어갔을 때는 뭐 한다? 무리화. 분모를 유리화하거나 지금 얘는 분자의 무리수가 있는 거니까 분자를 유리화한다. 뭐 해야 돼? 루트 4 플러스 x 아이고 4 플러스 x 플러스 1을 곱해야 되죠. 분모에도 똑같이. 그럼 분자는 4 플러스 x에 마이너스 4가 되면서 약분해서 뭐만 나와? x만 나오고
부모는 2x에 루트 4 플러스 x 플러스 이렇게 될 거야. 좀 더러운 것 같다고 뭐가 되는데 결국 아까 0으로 만들었던 너 네가 사라지는 거야. 됐어? 그럼 이제 0넘으면 이제 부정이 아니니까 0넘으면 0넘 얼마 돼? 얘가 4고 얘가 8이고 얘는 1이죠. 8분의 1이 되겠네. 이해됐어? 자, 근데 여기서 잠깐 한 번쯤 그냥 일단 하고 넘어가야 돼. 로피탈이 뭐냐면 로피탈이 아까 이거 되게 번거로웠잖아. 방금 얘 인수분해 할 때 번거로웠잖아. 로피탈이 뭐냐면 리미트 x가 a로 갈 때에 fx분의 gx는 부정형일 때, 음꼴일 때, 무한대분의 무한대일 때 다 되기는 하는데 보통 음꼴에 서놨어. 무한대분의 무한대는 힘겨루기가 더 쉽거든. 얘는 리미트 x가 a로 갔을 때 f 프라임 x분의 g 프라임 x랑 같다 이 말이야. 자, f 프라임 x가 뭐냐면 미분하는 거야. g 프라임 x는 미분하는 거고 어차피 조금 뒤에서 미분을 금방 배울 거고 중간고사에도 미분이 들어갈 거기 때문에 그게 익숙해지거나 이게 훨씬 쉬워. 자, 그 말은 얘를 풀어하려고 일단 1넣어 보니까 무슨 꼴이야? 응꼴이잖아. 응꼴일 때는 얘가 리미트 x가 1로 갔을 때 얘를 미분하고 얘를 미분한 거랑 똑같다네. 얘 미분하면 자 전에 우리 수열에서 잠깐 얘기했었으니까 미분하면 어떻게 된다네? 이 떨어지고 x가 되는 거지. 상수하고 미분하면 어디가? 날라가. 그네. 얘 미분하면 3x의 제곱 3 떨어지면서 차수 하나 깎고 얘 미분하면 뭐? 플러스 1. 얘 미분하면 날라가. 정답. 자 여기서 아, 이걸 풀어도 대신 이걸 풀어도 된다고. 왜? 어차피 똑같으니까. 근데 여기 1넣고 여기 1넣어봐. 부정형이야? 아니잖아. 그럼 여기 집어넣으면 되잖아. 얼마? 2분의 2. 2분의 4. 얼마? 2가 되죠. 그래서 아까 그렇게 인수분해를 할 필요도 없었다는 얘기야. 얘 로피탈을 반드시 알고 있고. 자 다음에 육각사이라. 자 뭐야? 이거 어떻게 키지? 이렇게 하지 마. 보이나? 재준아. 자 뭐야?
얘도 몇 차? 1차네. 이런 힘없는 놈들 다 버리고 개수 비교하면 되네. 얘의 개수는 1이고 얘의 개수는 마이너스 4네. 얼마? 마이너스 4가 됩니다. 알겠죠?
계산해보니까 무한대 곱하기 0 했잖아. 선생님, 무한대 곱하기 0 나오면 오른쪽을 뭐 해라? 분분부터 해라. 그럼 당연히 루트 x 플러스 1로 분분하면 루트 x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루트 x 플러스 1이 되고 앞에 1단에서 곱해져 있었던 거야. 자, 그럼 이건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데 여전히 무한대 빼기 무한대니까 해결이 안 돼. 그럼 무한대로 빼기 무한대를 해결을 해야 될 때는 무한대 빼기 무한대는 어떻게 한다고? 유리화를 통해서 이 빼기를 난 없애는 게 나의 목적이야. 얘를 플러스로 어떻게 만들어야 된다고. 그래야지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가 돼서 부정이 아니게 되지. 자, 그럼 일단 얘는 놔두고 얘부터 해결하자. 얘 빼기를 없애야 되니까 뭐 해야 돼? x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x 플러스 1을 여기도 곱하고 여기도 곱해야 되겠지. 앞에 x는 여전히 그대로 있다. 그럼 x 대놓고 정리할게. 얘는 x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 되는 걸 마이너스 2가 돼요. 됐어? 그 다음 분모는 정리하지 마. 정리할 게 아니야. 여기에다가 루트 x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x 플러스 1이 되는 거야. 됐어? 그런데 앞에 여전히 뭐가 있어? 리미트 x는 무한대가 있어. 답지에 보면 여기에다가 얘를 유리하려고 이것도 곱했는데 여기다 얘를 유리하려고 이것도 곱해라고 막 돼 있거든. 루트 x 플러스 1 곱하라고. 근데 그런 발표 하나도 없어. 이 마이너스만 없으면 해결이 되니까 이 플러스만 일단 곱하면 돼. 자, 이래 놓고 나면 항상 아까 여기도 얘랑 얘를 통분하고 나면 얘랑 얘를 곱해줬잖아. 그럼 얘도 통분하고 나면 얘랑 얘를 곱해줘야 돼. 그럼 얘는 어디로 가? 분자로 가잖아. 약분은 안 돼. 분자로 가야 되지. 됐어. 그러면 무한대인데요. 무한대, 얘는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고 얘도 무한대고 여기 무한대고 부정형 아니야 이제. 그럼 뭐하면 되는데? 차수 비교만 하자. 얘 2분의 1차랑 2분의 1차 곱하면 1차. 얘도 2분의 1차, 2분의 1차 곱하면 1차. 얘도 1차. 같은 차수지? 뭐 할 거야? 계수 비교만 하면 되네. 이런 놈은 힘없어서 다 사라져. 그럼 루트 x랑 루트 x 곱하면 뭐가 돼? x. 루트 x랑 루트 x 곱하면 뭐가 돼? x. 그럼 얘는 결국 2x. 그래서 계수가 2였던 거네? 얘는 마이너스 2네? 뭐가 된다고? 마이너스 1. 알겠죠? 할 수 있겠지. 자, 그 다음. 일단 이건 하고 마치지. 하고 앞에 끝까지 하자. 자, 미정계수 활용. 얘는 별표 100개 시험에 안 넣으면 되고 장을 지지 마. 자, 미정계수의 결정이라는 거는 정해지지 않은 계수를 결정하는 방법이야. 정해지지 않은 계수를 결정하는데 뭐냐면 결국 우리가 아까 응꼴이라는 부정형에 대해서 막 배웠잖아. 이날 어떤 함수가 있는데 x가 a로 갔을 때 gx분 fx가 l로 수렴할 때인 거야. 일단 수렴하는데 문제에서 얘 분모가 어디로 수렴한대? 0으로 수렴한다는 힌트를 줄 거야. 결국 얘가 0으로 수렴하면 얘가 만약에 어떤 상수라면 3 이런 거 계산해서 0, a라고 어떤 숫자가 나올 거 아니야. 어쨌든 3 이런 거 나오면 얘는 수렴에 발산해. 발산하잖아. 0분의 3수는 발산이잖아. 부정형이 아니야. 발산해야 되는 거잖아. 얘돼요. 근데 얘가 어떤 값으로 수렴을 했다는 거는 0분의 0꼴이라서 어떻게 막 인수분해를 해가지고 수렴을 했다는 얘기야. 그럼 분모가 0으로 수렴했다는 얘기는 당연히 분자 얘도 어디로? 0으로 수렴을 해서 부정형을 풀었다는 걸 알려주는 거야. 이해돼요? 그 다음 또 마찬가지 두 다음 함수 fx랑 gx가 있는데 얘가 x가 무한대로 갈 때 x가 무한대로 갔을 때 아이고 얘가 아니다 이거 안 되네. 자, 얘는 이번에는 분자가 0으로 수렴하고 이렇게 대입해봤더니 분자가 0으로 수렴하고 있는데 얘가 만약에 숫자 4가 나왔잖아 얘들아. 그럼 여기 뭐가 나와야 돼? 0이 나와야 되는 거지. 4분의 0은 0이잖아. 근데 이때 이 L이 0이 아니라면 얘는 0으로 갔는데 아이고 얘는 아이고 얘가 0으로 갔는데 얘가 4, 0이 아니고 5 이런 걸로 수렴한다고 하면 얘가 어떤 상수 어떤 다른 숫자가 아니라 얘는 무조건 어디로 수렴해야 된다고? 0으로 수렴해서 응꼴을 통해서 5가 마지막에 맞다는 결론을 주는 거라고. 그 다음 X가 무한대로 갔을 때 FX, GX분의 FX가 1로 수렴한다 5로 수렴한다 만약에 이런 걸 주면 일단 수렴했으니까 두 개의 차수가 똑같다는 걸 주는 거고 최고차의 계수를 비교했을 때 5라는 걸 알려주는 거야. 알겠죠? 이걸 이용해서 이제 우리 풀어야 되는데 자 무슨 말이냐? 자 S 이런 거를 풀래. 얘의 극한값이 어디로? 4분의 1로
무조건 0으로 수렴을 해야 된다. 그럼 여기 내려가 얼마? 2 마이너스 K니까 1당 K는 얼마여야 된다고? 2여야 된다는 얘기야. 알겠죠? 자, 그래서 다음 함수의 결정 기정비수로 풀어볼게요. 자, X가 원대로 가고 있을 때 FX가 1단 1로 수렴한 난다. 자, 봐봐. 얘는 무한대를 넣은 게 무한대잖아. 무한대분에 무한대해야지 어떤 값으로 수렴을 하지. 얘가 2차인데 얘가 1차면 0이 되고, 얘가 2차인데 얘가 4차가 되면 무한대가 되는 거잖아. 그럼 일단 FX는 몇 차다? 2차다. 근데 그 개수를 비교했을 때 1이 나와야 되니까, 아, FX는 EX의 제곱으로 시작을 하는구나. B는 잘 모르겠다. 이거 알았다고. 됐어? 그 다음, 얘는요? 자, 2 넣어보니까, 2 넣어보니까 얼마야? 4고 2고 이라서, 여가 0으로 수렴하죠? 그럼 내가 또 아는 거는, 얘가 어떤 다른 상수가 나오면 1로 절대로 수렴하지 않아. 그래서 여기에다 1을 넣어도 당연히 뭐여야 돼? 0이어야 돼. 그럼 FA가 0이다 라고 그냥 줬다는 얘기야. 이해돼요? 자, 그럼 봐봐봐. 일단 FA가 0이고, 얘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 너희. 자, 이제 계속 쓸 건데, 1을 넣었을 때 0이 나왔다는 얘기는 일단 fx의 인수 중에 뭐가 있어야 돼? 인수분해 했을 때 x-2라는 놈이 반드시 있다는 얘기지. 2를 실근으로 가지니까 거기다 최고 차의 개수가 2래. 이해 안 되면 흔들흔들해. 자, 어? 여기가 2를 넣으면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다 2를 넣어보니까 분모가 0이거든? 근데 여기다 2를 넣었을 때 2가 아닌 어떤 숫자 5가 나오잖아? 좋아나? 그럼 0분의 5는 뭐라고? 무한대라고. 수렴하지 않아, 절대로. 다른 어떤 값이 나오면 수렴하지 않아. 근데 얘가 넣었을 때 0이 나와야지 0분의 0을 부정형으로 해서 막 인수분해에다가 들여놓으면 수렴되는 거야. 이해돼요? 그래서 FA가 0이라는 걸 알려준 거야. 그럼 FX는 최고 차이 개수가 2인데 2를 인수로 가지고 있어야 돼. 아, FX는 일단 인수분해가 되면 최고 차이 개수는 2고 얘는 인수로 가져야 되니까 x-2고 뒤에는 잘 모르겠어. 이렇게 놓고 시작할게. 됐어? 자, 그럼 이거 얘는 이거밖에 안 알려줘. 아무것도 안 알려줘. 그럼 fx가 이렇게 하고 하면 이제 다시 얘를 사용해야 돼. 그럼 얘 밑에 x가 2로 갔을 때 얘 인수분해 되죠? x-2에 x 플러스 1분의 2에 x-2에 x-k 얘를 계산할 게 이겼다는 얘기야. 물론 음볼이라서 네가 분명히 인수분해 돼서 사라질 거라고. 이해돼요? 그럼 얘 1, 2 넣으면 얼마지? 이제 부정이 아니니까 넣으면 되잖아. 3이고 2 넣으면 2에 2-k 이게 얼마다? 얘가 얼마다? 1이 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2-k는 얼마다? 2분의 3이다. 그래서 k값이 얼마일까? 1로 넘기고 1로 넘기면 2분의 1 나오겠네. 됐어? 그럼 fx가 사실 뭐였다? 2분의 1이었다. 됐어? 그럼 f의 0은? 2 곱하기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이라서 얼마? 2가 나오겠네. 됐죠? 근데 있잖아, 일단 이렇게 풀었는데 얘랑 절대 시험에서 이렇게 안 풀지. 왜냐면 여기서 이걸 알았어, 얘들아. 그러면 내가 아는 거는 fx가 fx는 뭐라고 적을까? ax의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이렇게 적을까? 됐어? 그럼 2를 넣었을 때 일단 0이 나와야 되죠? 맞지? fa는 0이어야 되니까. 그럼 이 넘은 얼만데? 8 더하기 2a 플러스 b는 뭐라고? 0이어야 돼. 됐어? 여기까지는 아까랑 거의 비슷하긴 한데 인수분해 이용 안 한 거야. 근데 어쨌든 여기 0 넣고 여기 0 나와서 우리가 음골이라는 걸 알았잖아? 그럼 뭐 써? 로피탈을 쓸 거야. 나중에 2분이 편해지고 나면. 왜냐면 얘는 어차피 리미트 x가 2로 갔을 때 요 놈 2분한 거 2x-1이야. 요 놈 2분한 건데 4x 플러스 a야. 그럼 이게 부정이 아니긴 했잖아, 이제. 그럼 얘가 뭐라고? 얘가 계산할 때 뭐가 나와야 돼? 1 나와야 돼. 그럼 이 넣으면 3분의 8 플러스 A가 1 나와야 돼. 그럼 A 바로 나오지? 여기다 A 넣으면 B 바로 나오지? 이게 훨씬 빠르고 쉽다고요. 알겠지? 일단은 뭐, 일단 인수분해를 통해서 풀어라. 그 다음, 방수의 극한에 대해서 확인. 자, 이제 얘는 하나만 해봐. 무슨 말이냐면, 자, 이 참수 이런 애가 있는데, 자, 이렇게 있는데 y, fx라는 함수가 이렇게 생겼어. 그 다음 y는 gx라는 함수는 이렇게 생겼어. 여기서 딱 한 번 다이고 y는 gx라는 함수가 이렇게 생겼어. 자, 그럼 우리는 이 함수 두 개를 부등식으로 표현을 하자면 fx가 gx보다 항상 크거나 같지.
X값에 대해서 그 Y값과 그 Y값의 크기를 얘기하는 거야. 같은 X값에 대해서 Y, Y 비교했을 때 파란색 당연히 위에 있고 대에도 당연히 위에 있고 당연히 위에 있는데 딱 한번 갔다가 당연히 위에 있고 FX가 점점 큰 거 맞죠? 그럼 이렇게 됐을 때는 여기에다가 극한을 취하고 여기에다가 극한을 취해도 당연히 분모가 성립, 부등호가 성립한다라는 얘기야. 무한대도 마찬가지고 A도 마찬가지고. 알겠죠? 그래서 극한을 집어넣어도 대소관계는 변하지 않는다. 근데 딱 하나 중요한 게 여기가 뭐네? 자, 이거 하나 적자. 사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FX랑 GX관계가 이거 2년 L과 N의 관계, 얘가 수렴하고 있는 L과 N의 관계는 규모가 없던 것도 우리는 극한을 취한 순간 들어가야 된다라는 얘기야. 이렇게 안 들어줬으면 규모가 없던 게 들어간다. 자, 저 A는 실수일 수도 있고 무한대일 수도 있어. 계속 엄청 말랐잖아, 언제. 자,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냐면, 이런 아이의 대표적인 예로, YNFX라는 이런 놈이 있어. YNGX라는 이런 놈이 있어. 정근선이야. 함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당연히 FX가 GX보다 크죠? 같은 순간 있나? 없어. 근데 여기에다가, 리미트 X가 원대를 취해버리면, 저 무한대로 봤을 때 얘 어디로 수렴하는데? 0. 얘도 어디로 수렴하는데? 0. 그래서 아까 함수에서는 규모가 없었는데 극한을 취한 순간 규모가 들어가야 된다, 안 들어가야 된다? 가야 된다라는 얘기야. 이런 게 시험에 나오지? 자, 그러면 자 이런 거죠. 기쁘겠다는 얘기냐면 자, 모든 실수에 대해서 이런 게 나왔을 때 FX의 대소관계가 이럴 때 이 안에 샌드위치형이라고 하거든. 얘가 얘랑 얘 사이에 끼어있는 거야. 근데 내한테 궁금한 게 얘를 X에다 무한대를 취한 게 궁금하다잖아. 그럼 여기다가도 무한대 취하면 되고 여기다가도 무한대 취하면 된다며. 무한대분의 무한대인데 2차 2차 똑같죠? 최고차의 개수만 비교하면 되지. 얼마? 3분의 1. 무한대분의 무한대인데 2차 2차 똑같죠? 최고차의 개수만 비교하면 되죠. 얼마? 3분의 1. 3분의 1과 3분의 4 끼어있는 것도 당연히 뭐? 3분의 1 샌드위치형이야. 알겠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 자, 봐봐. 되게 복잡해 보이는데 하나도 안 복잡해. FX의 대소관계가 이런데 이런 놈의 값을 구하래. 그럼 이 가운데 놈을 천천히 변화시켜서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는 거야. 일단 FX를 뭘로 할게? 제곱부터 할게. 그럼 얘도 뭐하는데? 제곱하면 돼. 계산은 하지마. 얘도 3x 플러스를 뭐하는데? 양변을 제곱하면 돼. 왜? 양수기 때문에 가능한 거야. 양수랑 양수 사이에 끼는 놈 제곱해도 대소관계가 변하지 않지. 그럼 일단 아직 규모는 안 붙어.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양변을 x제곱 플러스 1로 나누래. x제곱 플러스 1로 나누래. 쌤 나누면 안 되잖아요. 0 되면 어쩌려고요. 물론 얘는 0이 안 되기는 하지만. 왜? 얘는 어차피 어떤 실수를 제곱하면 제일 작은 게 0인데 거기다 1을 더한다고 얘는 0수가 되진 않잖아. 0이 되진 않잖아. 근데 그렇게 생각할 가치도 없는 게 어차피 우리는 극한을 취할 거거든. 그래서 무한대로 보낼 거야. 그런데 무한대로 보낸 얘들이 절대로 0이 될 일은 없지. 나 그러고 나서 리미트 x가 무한대, 리미트 x가 무한대, 리미트 x가 무한대를 취하자. 그럼 이놈은 2차분의 2차죠. 계산하면 최고차만 계산하자. 9x의 제곱이잖아. 얘가 얼마예요? 2죠. 얘도 얼마예요? 2죠. 끼어있는 이도 뭐예요? 2죠. 자, 오늘의 마지막.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함수의 그래프가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에 정사각형이 대접해 있다. 이 정사각형의 넓이를 SA라고 할 때 그 SA라는 함수를 구하고 걔를 다시 무한대로 보내서 무한대 값을 계산하라 이거야. 우리 그림은 너무 많이 봤죠. 이 그림 나오면 맨날 뭔 짓해? 일단 얘를 미지수로 놓고 시작하죠. 얘가 A가 있으니까 K라고 놓고 시작할게. 그러면 일단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거는 요놈의 좌표 K, 마이너스 AK의 제곱 플러스 A다. 됐어?
그럼 정사각형은 일단 먼저 써먹어야 되잖아. 그럼 가로는 얼마야? 얘가 K면 이게 K라서 얘는 몇 K? 2K잖아. 맞지? 가로가 얼마? 2K. 세로는? 이 아이 y 좌표가 1이니까 이거 빼기 이게 세로의 길이지. 그래서 이 좌표 자체가 세로의 길이가 되겠네. 세로의 길이는 마이너스 AK에서 플러스 A다. 자, 그럼 첫 번째 뭘 이용해야 된다고? 정사각형이다. 먼저 이용해야 되니까 가로랑 세로의 길이가 똑같다는 걸 이용해야 되겠지. 2K랑 뭐가 같다? 마이너스 AK의 제곱 플러스 A가 같다. 자, 근데 넓이는 뭐래? 넓이는 일단 두 번째 내가 구해보자는 것부터 할게. 넓이를 S에 A라고 한다는데, 야, 넓이는 이거 가로에서 세로라서 이거 제곱 하면 큰일 나. 그럼 복잡해져. 야, 난 어차피 A랑 얘가 같다는 걸 나중에 써먹을 거기 때문에 가로가 2K면 세로도 2K죠. 맞아. 그럼 내가 구하는 넓이는 일단 뭐야? 4K의 제곱이야. 맞아. 근데 나는 S에 A고 A를 어디로 분해해야 되기 때문에 이 넓이를 A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 돼. 지금 얘는 K에 대해서 정리되어 있잖아. 그럼 나는 K가 A랑 어떤 관계지만 알아내면 되는 거지. 뭐를 통해서? 요놈을 통해서. 자, 그럼 K를 없애는 게 우리의 목표야. 그럼 K는 뭐다? 이런 식으로 정리가 돼야 되겠지. 근데 K가 몇 차함수야? K에 대한 2차야. 그럼 요놈은 AK의 제곱 좌변을 넘길게 플러스 2K 마이너스 A는 0이라는 K에 대한 몇 차함수가 돼? 2차함수가 돼. 내가 해야 되는 일은 뭐라고? 리미트 A가 무한대로 갔을 때 4K의 제곱을 계산해야 되는데 A가 무한대로 가고 있으니까 이 함수를 뭐에 대한 식으로 바꿔야 돼? A에 대한 식으로 바꿔야 돼. 그럼 K가 몇 A인지를 알려면 K에 대한 2차함수식 입장에서 바라봐야 되겠지. 이해돼요? 그럼 K에 대한 2차함수식 이름이 20대가 안 되네? 그냥 50 써야지 뭐. K는 짝수고시 쓸게. A분의 마이너스 b 다시 플러스 다시 루트 b 다시 제곱 마이너스 ac 플러스 a 제곱 이렇게 되겠네. 됐어? 얘들? 어? 자, 근데 우리가 처음부터 이 k는 1, 3분의 2에 있는 애를 우리가 k로 놨잖아.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 중에 결정을 해야 되겠지. 근데 마이너스는 무조건 음수잖아. 당연히 뭐야? 플러스 맨티고. 됐어? 자, 그러면 여기 가져올게요. 이제 k는 a에 대해 정리를 했으니까 리미트 x는 x가 아니고 A가 무한대로 갔을 때 4K의 제곱은 리미트 A가 무한대로 갔을 때 4 앞으로 뺄까? 4 앞으로 뺄게. K의 제곱은 얘는 뭐하는데? 제곱하면 되잖아. A분의 마이너스 1의 플러스 루트 1 플러스 A의 제곱 얘를 제곱하면 되지. 자, 복잡해 보이잖아? 엄청 복잡하겠지 얘를 제곱하면. 근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 왜냐면 나는 결국 얘를 무한대로 보낼 거야. 힘 없는 놈들을 계산할 가치도 없다고. 몇 차야? 제곱하면 2차죠. 얘가 결국 2분의 1차인데 얘 제곱하면 어떤 식으로 해서 얘 제곱 1에다가 플러스 얘랑 얘 곱하면 마이너스 2 루트 어쩌고 저쩌고 해다가 다시 플러스 얘 제곱하면 1 플러스 A 되는 말이다. 맞아. 얘는 어차피 2분의 1차니까 신경 쓸 필요도 없어. 얘는 0차니까 신경 쓸 필요도 없어. 맞아. 얘가 1차니까 난 이 1차 놈만 보면 되잖아. 이해돼 여기까지? 다시. 자, 다시 얘 정리할게. 자, 처음부터 정리하자. 자, 얘는 4의 리미트 A가 무한대로 갔을 때 제곱할게. A의 제곱분에 마이너스 1 제곱하면 1이고 플러스, 아이고 마이너스네. 마이너스 2 루트 1 플러스 A에 플러스 1 플러스 A 이렇게 되죠. 제곱하면. 그럼 얘는 4의 리미트 A가 무한대로 갔을 때 A의 제곱분에 A에다가 마이너스 2루트 1 플러스 A에다가 플러스 2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됐어? 이렇게 했더니 아유 뭐야 요즘 뭐 잡혔지? A분의? 어? 뭐라? A분의? 마이너스 2다시? 아, 얘 제곱이 어디 갔나? 여기 제곱을 내가 빼는 거 잡았네. 여기 제곱이고 여기 제곱이고 여기 제곱이고 여기 제곱이고 아까 그냥 제곱을 빼먹었어 따라잡으면서. 됐죠? 자, 그럼 이렇게 했더니 누구야? 얘는 몇 차? 0차. 왜? 어차피 무한대로 보낼 거라고. 얘는 0차. 얘는 몇 차? 1차. 1차. 얘가 2차지? 얘도 2차지? 힘없는 놈 버리고 최고차의 기수만 비교하자 얼마? 얘가 1이야. 그럼 얘랑 얘 곱한 건 얼마? 4죠. 그래서 답은 4야. 복잡해 보이지만 나중에는 익숙해지면 최고차의 기수만 자꾸 보게 될 거야. 그래서 쉬워져. 알겠지?
일단 여기까지 했고.